안녕하세요. 주부 소소불입니다. 오늘은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도마는 이케아 제품으로 소재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요새는 크기가 작다 보니 잘 안 쓰게 돼요. 주로 빵이나 과일을 썰 때 사용하고 디저트 등을 올릴 때 사용해도 좋아요. 편백나무가 무른 편이라 칼자국이 쉽게 나서 도마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도마는 이케아 제품이에요. 대나무로 만들어진 이 도마는 워낙 베스트 아이템이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단점은 크고 무겁다 보니 자주는 아니고 가끔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나뭇결과 캄포나무 특유의 향이 참 좋죠. 그 중에서도 제가 실사용으로 자주 사용하는 도마는 바로 이거예요. 7년 전에 홈쇼핑에서 채 세트로 구매해서 지금까지 잘 사용해 왔는데요. 아무래도 오래 사용하다 보니 칼집이 너무 많이 난 상태라 새 걸로 교체해 줘야겠다 할 타이밍에 딱 맞춰서 홈쇼핑에서 판매하길래 바로 샀어요. 예전하고 달라진 점은 큰 도마는 둘레에 홈이 생겨서 김치처럼 국물이 흐르는 식재료를 썰기 좋게 되어 있고 모서리에 실리콘 그립 덕분에 칼질할 때 도마가 밀리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에피큐리언 도마를 사용하신다면 공감하실 거예요. 슬림한 무게와 사용 후 빨리 건조되는 점이 얼마나 편리한지를요. 스티커가 아주 부드럽게 잘 떼어지네요. 첫 세척은 에피큐리언 홈페이지 내용처럼 수세미의 부드러운 면으로 일반 세제를 사용해서 세척하면 됩니다. 살림살이는 사는 것도 관심을 기울이고 잘 살펴보면서 구매해야 후회가 없더라고요. 예쁘고 비싼 살림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와 잘 맞아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살림이어야 만족하면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칼질도 편하고 가벼워서 다루기 좋다 보니 매일 쓰게 되더라고요. 김치를 썰고 나면 예전에는 흐르는 김치 국물 때문에 번거로웠는데 이번 에피큐리언 도마는 확실히 김치 국물이 도마 바깥으로 흐르지 않아서 정말 만족해요. 이렇게 빵을 썰면 빵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커팅용 홈이 파여져 있어서 부스러기가 여기저기 튀지 않고 확실히 좋은데요. 마지막으로 나무 도마 세척법 알려드릴게요. 평소에는 사용 후 베이킹소다를 뿌린 후 수세미로 닦아내고 흐르는 물에 헹궈주세요. 냄새나는 식재료를 썰었을 경우는 세척 후 식초를 뿌린 후 잠시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헹궈내면 냄새가 배이지 않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관리해보세요.
그리고 세균 제거를 위해서 가는 소금을 골고루 뿌리고 수세미로 닦으면 세균 제거에 좋고 생 물살로 헹궈내면 박테리아가 떨어져 나가서 나무 도마를 더욱 위생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어요. 더운 여름에는 다 끝나고 매일 해주시면 좋고요. 겨울이나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소금으로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도마 세척은 이렇게 3총사만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